자연과 하나 되며 힐링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 생태관광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산강 에코생태 탐방로로 지금 떠나보시죠.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포항이 친환경 생태 도시로 또 한 번 거듭났습니다. 삶의 여유와 휴식을 즐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지금 포장! 경산강 에코생태 탐방로 나와주세요! 울산, 경주, 포항 이 세 도시를 흐르는 형산강은 남한에서 동해로 흘러드는 가장 큰 강으로 손꼽히는데요. 강의 다양한 생태계를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이 생겨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형산강 에코생태 탐방로인데요. 와, 선선한 바람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에코생태 탐방로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에코 탐방로는 예, 원래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형산강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7개 선도 사업 중에 53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강 가운데 우리가 선두적으로 만드는 그런 큰 작품입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여기가 철새 도래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철새를 구경합니다. 그런데 그 철새가 일반 철새가 아닌 그 환경부 멸종위기인 물수리라든가 고니 같은 그런 희귀종입니다. 우리 또 시민들은 그걸 같이 볼 수 있는, 근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수적인, 친환경적인 그런 생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산강 프로젝트는 강을 중심으로 포항과 경주가 협력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인데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포항시 남구 연희읍 중명리와 유강리 일대에 에코생태 탐방로가 조성됐습니다. 이곳은 멸종위기 조류가 겨울을 보내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강줄기를 따라 쭉 이어진 1.7km의 탐방로를 걷다 보면 자연과 동화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 에코생태 탐방로 오게 되셨어요? 아, 주위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 자주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하러 와요. 실제로 와보시니까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강이랑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풀이랑 뭐 산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꽃도 있고요. 계절마다 이게 좀 바뀌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생태 탐방도 운동하기 되게 좋아요. 많이들 놀러 오세요. 에코생태 탐방로를 보다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요트 모양의 에코생태 전망대를 둘러봐야 하는데요. 철새를 주제로 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형산강을 찾아오는 다양한 철새들을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아서 꼬마 친구들에게도 아주 인기인데요. 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견학 오셨나 봐요. 네네. 실제로 와보니까 어떠세요? 네, 우리 유아들이 교실에서 유치원에서 배우던 것들을 직접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자연 환경, 그리고 책 속에 있던 것을 직접 자연물로 보게 되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현실 위에 가상 이미지를 겹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증강현실 영상과는 교육적인 효과는 물론 재미까지 주는데요. 와, 아니 앞에 공룡들이 지나가요. 그렇죠. 여기가 AR 영상 체험실이에요. 네, 증강현실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영상인데요. 이 AR 영상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여기 서 있는 관객들이 영상 속에 있는 주요한 이미지와 함께 교감한다는 거예요. 함께 상호작용해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함께 놀 수 있고 이런 재미와 유익함을 함께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죠. 에코생태 전망대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무료 관람 형태로 운영되는데요. 2층 전망대에서 형산강을 찾아오는 수많은 철새들의 생태를 만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어 생태 체험 학습의 장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나오셨나봐요. 직접 전망대 올라와 보니까 어떠세요? 공기도 너무 좋고요. 오늘 특히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시야도 확 트여 있어서 다 보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형산강을 찾는 철새들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에코생태 탐방로. 낮은 물론 밤에도 경광 조명이 잘 되어 있어 특별한 매력을 뽐낸다고 하니까요. 시간을 내셔서 꼭 한번 들려보시면 어떨까요?
평산강 에코센터 탐방로는 자연과 문화, 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포항시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